안녕. 여러분, 좀 전에 리원 언니가 의견을 제시했어요. 터틀을 전부 수확하고 이렇게 하고 빠질 테니까 어떻게 할 거냐. 리원 언니가 터틀을 전부 싹 이렇게 넣으면 캬! 불태웠나? 이랬나? 이러기로 했습니다. 이거 말하고 싶었어요. 그냥 비하인드, 말 그대로 비하인드. 이따가 다시 오겠습니다. 안녕. 그날에 제가 요즘 부르는 Hit me one more time. To be a fly and high 데려가줘 더 높이. Alright, on my mind. 한눈팔 생각 말고 keep looking at me. 오로지들만이 존재하는 이 순간. There's no one else. I'm super cool, yeah, I'm super cool. 널 쳐다봐게, I'm super cool.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다람쥐. 토끼. 저의 다토즈. 다토 언니 다람쥐예요? 언제부터? 나 몰랐어. 다람쥐야. 저희가 왜 웃냐면요.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요. 아, 맞았냐? 진짜 열심히 지금 혼자 방에 들어와가지고 셀프캠을 찍고 있었다요? 근데 알고 보니까 촬영이 안 되고 있었어요. 아, 지민이가 안 알려줬으면 전 지금까지 저 혼자서 그냥 떠들고 있었어요. 나 진짜 아니, 말 많이 했는데. 무슨 얘기 하고 있었어요? 내가 그릭 요거트에게 빠지게 된 계기부터 요즘 어떤 조합으로 먹고 있는지까지 얘기했는데 다 잘려 나갔네. 오늘 그리고 그 얘기도 했어요. 오늘 저희가 음악 중에 지금 제스처를 바꿨잖아요. 완전. 저희가 동물기로 오늘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고양이를 표현했고요. 저는 그 다음에는 강아지를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저는 급하게 토끼기로 바꿨답니다. 원래 강아지가 될 예정이었는데. 알겠어요. 아까 잘린 저의 그릭 요거트를 다시 보여드릴게요. 제가 맛잘알로서 여러분들에게 추천해드리고 싶은 조합입니다. 바나나와 샤인머스켓, 꽈꿀, 그래놀라, 강아지. 아주 맛있다고요, 여러분. 그릭 요거트의 세계에 여러분들도 빠져보세요. 정말 활동이 끝나지 않을 것만 같았는데 이렇게 끝난다고 하니까 굉장히 아쉽네요. 이번 활동도 플리키들이랑 많은 추억 만든 것 같아서 너무너무 행복해요, 진짜로. 근데 플리키들 아니었으면 어떻게 이 활동을 버텼는지 몰라. 항상 플리키가 있어서 행복해요. 저는 오늘 이렇게 음중도 잘 맞췄고 내일 인가에서 봬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민입니다. 지금 생방송을 하고 나서 이제 전출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마지막 날이 이제 하루밖에 안 남았다고 하니까 뭔가 너무너무 기분이 이상하고 뭔가 아쉽기도 하면서 이렇게까지 긴 활동을 마무리하는 느낌이 뿌듯하기도 하면서 여러 가지의 감정이 이렇게 오가는데요. 오늘은 저희의 그 컨셉이 있었어요. 이제 막 이렇게 오리도 하고 막 이렇게 토끼도 하고 막 이렇게 고양이도 하고 이렇게 할 생각이 있었는데 제가 생방송에 가니까 너무 갑자기 이제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개밖에 못해서 지금 그 점이 너무 아쉬워서 아까 너무 우울했어요.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그 무대가 안 나오기도 했고 제가 머릿속에 이제 기억하고 있었던 제스처를 다 까먹어서 너무너무 슬프고 아쉬웠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일 더 멋지고 더 귀엽고 더 깜찍한 그런 무대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제가 한번 열심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짠! 클릭이 안녕! 저희가 지금 이제 음악방송이 끝나고 이제 다음 팬사인회로 넘어가기 위해서 준비 중인데요, 다들. 실감이 나지 않고요. 굉장히 오랫동안 활동을 했는데 벌써 막방이라니, 클리키랑 이제 자주 볼 수 없다는 생각이 조금 슬프지만 더 멋진 모습으로 돌아와야지 하고 항상 다짐하고 있습니다. 말하고 싶은 TMI가 생겼어요. 입고 있는 이 옷은 저희 아빠가 대학생 때부터 입으셨던 옷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빼서 입고 있습니다. TMI였습니다. 저희가 오늘 음악 중심까지 아주 열심히 한 건데요. 클리키, 재밌게 보셨나요? 오늘의 음악 중심은 성공적이었습니다. 내일 인기가요가 이제 막방인 것 같은데 정말 시원하게 간 것 같아요.
되게 그래도 좀 오랫동안 활동을 해가지고 다양한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어서 좀 너무 좋았고 다음 활동 때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기대해주세요. 플리티 사랑해요. 오늘은 드디어 저희 질러스의 활동이 끝나는 막방 날인데요. 지금 좀 전에 사전 녹화를 하고 왔고요. 당분간 이제 팬분들을 좀 자주 못 만난다는 게 조금 마음이 아프고 슬프고 그리고 근데 또 이제 많이 오래오래 활동을 했는데 이 활동을 잘 무사히 건강하게 끝내서 뭔가 뿌듯한 마음도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그렇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떠신가요? 막방을 저는 이렇게 막방을 하게 돼서 정말 기쁘고요. 질러스 활동 정말 좋았습니다. 사랑합니다. 뭔가 마음이 슬펐어요. 묘했다고 해야 될까요? 팬분들이 응원해주는 목소리가 오늘 유난히 더 크게 느껴져서 팬분들 응원봉도 더 많이 보이더라고요. 막방 촬영이 끝났고요. 전 이제 곧 인가 매점을 갈 거랍니다. 인가 매점 가려고 밥도 안 먹었어요. 아까 지민 씨 아주 잘 자시던데요. 나 잤어 결국엔? 나 진짜 잘 잤어. 언니? 나? 나. 언니? 어 맞아. 언니 진짜 잘 잤어. 저는 그래서 이제 곧 생방 무대를 하러 가기 때문에 준비를 하러 가보겠습니다. 준비되기 마시다까. 그럼 여러분 이따 만나요. 네. 막방이라서 아, 슬퍼요. 언제 또 이렇게 제가 클릭키를 끝낼 수 있을지. 제 심란한 마음이 거기까지 느껴지나요? 진짜 열심히 했고 너무 재밌게 했기 때문에 뭔가 마지막을 잘 마무리한 것 같고 앞으로도 저희 클릭키가 다양하게 보여드릴 테니까 네, 많이 해주세요. 저희의 오늘 마지막 제스처는 하츠입니다. 하트 아주 주의 깊게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사전 녹화라서 아침에 팬분들 엄청 많이 만났는데 너무 반갑고 응원도 막 목이 터져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기분이가 아침부터 좋았다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매점에서 뚱뚱한 유부초밥을 먹었어요. 처음으로. 아주 위로가 되더군요. 마지막으로 또 유부초밥도 먹고 넌 정말 운이 좋은 아이구나 하면서 한계가요 네, 마지막 먹방을 오늘 마무리를 아주 깔끔하게 지었습니다. 미리 새해 복 많이 보내세요. 질러스는 되게 생복인데 하트를 하면서 무서운 표정을 짓기에는 너무 안 맞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엄청 웃으면서 했어요. 인기가요는 항상 이거 보는 재미로 오는 것도 있어요. 인가 마지막 생방 무대가 진짜 얼마 안 남았는데 너무너무 떨리고 떨리는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쨍파랑과 하얀색의 오면 겨울방법 근데 서프라이즈까지 합치면 저희 지금 음악방송 활동을 다섯 번째로 활동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말이 됩니까? 근데 이게 너무 감사해요. 이게 정말 1년 안에 일어난 일이라서 저희 일본도 다녀왔잖아요. 와 대박이죠. 알차게 보낸 것 같아서 진짜 열심히 살았다. 그니까 클리키도 저희 합기주시고 저희를 위해서 고생해주신 우리 스태프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맞아요. 이렇게 활동할 수 있게 클리키 제일 사랑해. 저희가 그렇게 열심히 연습 많은 노력을 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온 것 같고 너무너무 보람차고 뿌듯한 느낌. 그리고 그 열심히를 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너무 많이 도와주시고 맞아요. 그냥 올 한 해는 진짜 감사한 한 해입니다. 안녕. 풍방 가기 전에 이제 클리키가 보고 싶어서 한 번 더 찾아왔어요. 뭔가 올해가 거의 다 지나갔잖아요. 내년에는 더 멋진 모습으로 클릭이 앞으로 보낼 수 있도록 제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올해는 깨달음을 많이 얻은 한 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좋았습니다. 어? 클릭이랑 진대 중이었어.
저도 클리키 고마운 게 참 많다. 제가 언니 얼마나 좋아한대요? 제 편지 언니한테 편지도 써줬잖아요. 맞아. 언니가 오글거린다고 뭐라 했어요? 아 이게 뭐야? 오글거리. 저한테 생일 편지를 써준 거예요. 어땠어요? 편지에 대한 후기. 너무 감동적이었지. 역시 나의 동생 박보은 이걸 생각을 했어. 선물은 어땠어요? 선물도 인상적이었어. 진짜? 대기실에 나타난 리본 손유 짜잔 짜잔. 오늘은 막방이어서 제사를 핫으로 맞춰. 어제 오늘 리온 언니가 하트 이거 타트 여전보사 제안해 줘가지고 오늘은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이렇게 했어요. 한 번 더 보여줘. 진짜 싸? 아니야, 아니야. 오케이. 진짜 이번 두 번째 앨범도 항상 많이 응원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담담담담 앨범도 네 함께 합시다. 너무 좋아요. 한유 씨의 가장 최애 디즈니 영화는 무엇인가요? 제 최애 디즈니 영화는 겨울왕국 앤 모아나. 제가 애기 때 둘 다 모아나 다섯 번 넘게 봤고 겨울왕국 열 번 넘게 봤어요. 저 브루니 닮았다는 말 들어봤어요. 나 올라프 닮았는데? 어? 귀여워. 나는 폰을 좋아해. 별은 하고 나 목재도 뚫을 딸리면 아싼텐 한번 제대로 해볼 거야. 짜란 짜룻 짜라라라라라라. 그거 좋아해. 저는 라푼젤이랑 미녀와 야수를 가장 좋아한다. 오! 라푼젤? 나도 미녀와 야수 좋아해. 난 그 노래 너무 좋아. 인어공주도 좋아. 아 내가 아니네. 내가 라이온킹이 최애였네. 왜냐면 저 라이온킹을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엄청 봤는데 저 라이온킹 안 봤어. CD가 종류별로 다 있었어. 진짜? 그래서 그 심바 딸 나오는 거 있거든. 티아라라고. 티아라랑 그 무파산의 가족의 코브라고 있거든. 걔네들이 이렇게 이어지는 그거 엄청 좋아했는데 내가 아기 때 손톱으로 긁어버려가지고 안 봤어. 오늘이 아마 막방이라고 들었는데 너무 슬프네요. 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것 같은데 벌써 이렇게 여러분들과 헤어져야 한다니. 그렇지만 저희는 또 만날 수 있으니까요. 질럿이랑 티티뿡 활동 길다면 아주 길었지만 같이 달려와주신 우리 클리키 팬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우리 앞으로도 평생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사랑해요. 우리 클리키 사랑해. 앞으로도 평생 함께 하자. 자, 이제 막방 기념 클래시가 드리는 케이크입니다. 막방 기념. 저희를 위해서 진짜 오랜 시간 동안 많은 걸 고생해 주셨기 때문에 갑시다. 될까요? 두근두근 떨리는 시간. 막방 축하합니다. 막방 축하합니다. 뭐야? 막방 축하합니다. 사실 이거 저희 케이크 아니라 저희 오랜 시간 동안 고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물어볼까요? 하나, 둘, 셋. 와! 감사합니다. 빵! 고생했다! 데이 앤 나잇 끝! 고생했다! 너도 와서 연락. 빵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컴백 때 to be continued 하겠습니다. 저희 빰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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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하세요. 오늘은 언니가 찐 막방 브이로그를 사실 제가 두번 인기가요 질러스 막방 때 그날에 찐 막방인 줄 알고 엔딩 요정으로 하지마 막 이런 걸 했거든요. 근데 찐 막방이 아니어서 좀 어색했지만 오늘이 찐 막방이에요. 제가 틱틱뿡으로 먹방을 하는데요. 오늘 저는 선물 상자 같은 옷을 입었어요. 여러분들에게 선물이기 때문에 아주 반짝반짝하죠? 예쁜 미니어를 차고 마이크도 해보겠습니다.
찐맛빵. 오늘이 찐맛빵입니다. 찐맛을 하셔야 합니다. 그냥 팬티킹. 오늘은 음성이고요. 저희 클라스의 비엔나의 막방입니다. 내가 더 꺾여야 돼, 이렇게. 아,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할래? 어, 감사합니다. 아, 미안, 언니 손목이. 아니, 아니, 언니가 이렇게 하고. 어, 나이스. 언니가 이렇게 해봐. 이렇게?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서. 그래서 끼지. 자, 나갑시다. 다녀오겠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바이바이. 이게 아직 안 돼? 찍었어요. 그래서 이거 하고 다시 나갈게요. 리오 언니랑 제스처를 맞췄는데 제스처를 맞췄는데 오선유. 진짜 간지럽겠는데 안 일어나서. 아니 왜냐면 카메라 전에 이게 키가 올라가는 기 소리 절대 안 일어나요. 이렇게 하는 방법 한 가지 있어요. 봐봤어. 아니면 공차 볼래? 야, 공차 볼래. 공차 메뉴 볼래. 저희 클라시의 Day and Night 앨범 활동을 오늘로써 끝마쳤습니다. 일단 우리 클래키 덕분에 너무 힘내서 활동 많이 잘 했던 것 같고 진짜. 근데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왜요? 우리 지금 클래키를 만나러 가요. 맞아요. 자! 아, 우리 아가. 하이. 클리키 너무 수고 많았고 우리 클리키 목 많이 아팠을 텐데 그러니까 목 좀 쉬면서 진짜로 관리하고. 목 관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항상 진짜 매 무대에 빠짐없이 너무나도 크게 응원해줘서 너무너무 고맙고요. 진짜 너무 감사했어요. 밥 잘 먹고 감기 걸리지 마요. 클리키 캡처하세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우와 귀엽다. 짠. 지숙이 오. 짠. 혜성처럼 나타날 거니까 기대해주세요. 기다려주세요. 와타이 마쇼. 안녕. 이렇게 음악 중심까지 끝내고 저희는 이제 팬사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의 특집분과 질러스 활동이 이렇게 끝이 납니다. 이번 활동도 열심히 하고 다음 활동도 열심히 할 거니까 많이 많이 기대해주시고 그럼 팬사인회 열심히 한번 팬분들과 소통하러 가겠습니다. 안녕. 오늘은 드디어 막방입니다, 여러분. 기분이 묘해요. 너무 슬프고 벌써 막방을 본다는 생각에 마음이 좀 아려오네요. 맞아요, 마음이 아려오네요. 하지만 저희는 곧 다시 만날 거니까 슬퍼하지 마요. 클리키 우리 잊지 말고 항상 생각하는 건 알죠? 약속! 약속해줘! 하루에 한 150번 정도는 필수로 생각해야 돼요. 맞아요. 저희 이제 더 열심히 준비해서 맞아. 더 좋은 곡으로 저희가 와서 우리 클리키들 놀래켜줄 거니까요. 네, 만관부 만기대! 기대하시라고. 클리키 진짜 바람 피면 안 된다. 바람 피면 혼난다. 진짜. 혼난다. 혼난다. 둘, 셋!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가 오늘 드디어 막방이에요. 네, 지금까지 질러스랑 틱틱봄 사랑해주신 우리 클리키한테 감사하다고 한 가지씩 해볼까요? 네, 네. 저희 클리키의 응원 덕분에 저희 클래시가 무대에서도 빛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고맙고 사랑해요. 네, 이번 활동 너무너무 즐거웠고 다음에 저희 더 멋진 모습으로 나타날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여러분. 너무 고마웠어요. 사랑해요. 우리 클리키들도 지금까지 너무 고생했고 클리키들 덕분에 행복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저희 앞으로도 쭉 함께해요. 사랑해요. 클리키랑 너무 행복한 활동이었어요. 다음번에 또 멋진 곡으로 올게요. 사랑해요. 클리키 사랑해.
클릭키즈 덕분에 정말 너무나도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냈던 것 같아요. 다음 곡도 멋있는 모습으로 돌아올 테니까 기다려주세요. 이번 앨범 좋아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무대 위에서 목이 터져라 응원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다음 앨범 정말 멋있게 빨리 돌아올 테니까 기다려주세요. 사랑해. 네, 잊지 못할 추억 만들어준 우리 클릭키 그대들과 함께해서 너무너무 행복했고 그리고 클릭키가 계셨기 때문에 제가 더 힘내서 무대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클릭키 우리 앞으로도 평생 함께합시다. 야! 클래씨도 수고 많았어요. 네. 고마워요. 클릭키도 수고 많았어요. 클릭키도 수고 많았어요. 그러면 인사드릴까요? 둘, 셋. 지금까지 클래쉬였습니다.